이에 반해서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보자는 거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보셔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터지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터지고, 즉 무슨 말이에요? 행정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터지고 다시 한 번, 두 번 할 때 터지는 거예요. 또 행정이 총 몇 번? 이행정인데 뭐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가 되는 엔진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이행정으로 1사이클이 완료되니까 이행정 사이클 엔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과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 각각 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얘들 장단점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자, 이행정 사이클 엔진 보니까 일단은 다른 점이 뭐예요? 흡기 쪽,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에 뭐가 안 보인다? 밸브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밸브가. 자, 이쪽이 뭐다?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자, 들어오는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을 때 밸브 없이 그냥 들어와요. 피스톤 아래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피스톤 내려올 때 여기 소기구라고 해서 이쪽 라인을 따라가가지고 피스톤 내려올 때 올라가서 타고 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흡기하고 배기 밸브의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밸브 없이 피스톤을 어떻게 그냥 구멍, 들어오는 흡기구와 배기구를 단속을 해서 어떻게 연소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밀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죠? 부품 밀수가 굉장히 작고 작은 엔진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얘는 행정 두 번에 한 번의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개념.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행정 사이클, 이행정 사이클 큰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